이번에는 이제 19년도 이제 2회차 건축 기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첫 번째 주택 부엌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부엌이죠. 부엌에 대한 옳지 않은 게 뭐냐? 첫 번째 이제 일사각인 서쪽은 이제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움으로 피하도록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엌은 이제 서쪽을 좀 피해서 이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두 번째, 이제 작업 삼각형은 이제 냉장고와 개수대, 그리고 배선대. 배선대가 아니라 가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부엌 가구의 배치 유형 중 기역자형은 부엌과 식당을 겸용할 경우 많이 활용되는 형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 기역자형. 이렇게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식탁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형은 부엌과 식당을 겸용할 경우 많이 활용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4번에 이제 부엌 가구의 배치 유형 중 일렬형은 면적이 좁은 경우 이용이 효과적이며 소규모 부엌에 주로 활용된다. 다만 이제 일렬형 또는 이제 직선형 같은 경우는 동선에 혼란이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거꾸로 동선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일자로. 동선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작업량이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에 혼란이 없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작업량이 많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부엌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기 이제 부엌이고, 그러니까 식당. 이면은 이제 작업대 배치 순서가 이제 냉장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그리고 가열대, 그리고 이제 배선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 일부에 이제 이렇게 팬트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식당으로 이제 음식물을 조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치라고 해요. 해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열대와 개수대, 냉장고를 잇는 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워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워크 트라이앵글 3변의 합은 이제 3변 길이 합은 이제 3.6에서 이제 6.6이 뭐 가장 좋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배선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열시키면 조리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리가 끝난 음식을 이렇게 진열하는 곳을 우리가 배선대라고 하고, 요 해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식당으로 이렇게 조달을 해야겠죠. 조달할 수 있는 요 개구부. 개구부를 해치라고 한다. 개구부. 그리고 팬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팬트리. 그래서 부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점의 매장 및 정면 구성에 요구되는 이제 아이드마 법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 때가 돼요. 그래서 아이드마.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점의 광고 요소 5가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점의 요 광고 요소 5가지는 상점 계획을 할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이제 상점의 이제 판매 형식, 옳지 않은 게 뭐냐. 측면 판매는 직원 동선의 이동성이 많다. 우리가 이제 판매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가 있는데, 요 대면 판매는 약국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 판매는 옷가게. 그래서 요 대면 판매는 우리가 이거 약국 가면 이렇게 카운터를 두고 약사님하고 손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진열대가 있고. 그래서 대면 판매의 특징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설명이라든가 포장이 용이하다. 그리고 종업원의 정위치도 고정돼 있죠. 다만 문제가 뭐냐? 뒤에 오는 손님은 어때요? 기다려야겠죠. 대기 공간이 필요하고, 또요 판매원의 이런 그 통로 면적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진열 면적이 감소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직접 손님이 내가 이 약이 뭐예요? 저 약이 뭐예요? 막 만져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충동적인 구매 욕구는 떨어진다. 그럼 거꾸로 이제 측면 판매는, 우리가 옷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요. 매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옷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종업원이 졸졸졸 이렇게 쫓아다니죠. 그만큼 이제 종업원의 정위치 이런 게 이제 곤란하고, 다만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내가 옷을 만져보고 심지어 입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구매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손님은 기다려요? 아니요. 혼자 그냥 옷을 만져보고 또 혼자 입어보면 되잖아요. 그만큼 대기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진열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대면 판매의 장점이 측면 판매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면 판매의 단점이 측면 판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약국이라든가 옷가게를 연상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2번에 대면 판매 방식은 측면 판매 방식에 비해 이제 상품 진열 면적이 넓어진다가 아니라 이런 판매원의 이제 통로법이라든가 대기 공간 등이 있어야 되니까 진열 면적은 이제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르꼬르뷔제가 제시한 근대 건축의 다섯 가지 원칙. 이것도 이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로티라든가 또 연속된 수평창, 자유로운 평면, 인면, 옥상 정원.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속하는 것은 옥상 정원이 되겠죠. 옥상 정원이 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르꼬르뷔제 이제 요 근대 건축의 다섯 가지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보아 주택, 빌라 사보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근대 건축의 다섯 가지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이제 표현된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보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구조코아.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구조코아. 뭐 딴 거 볼 것도 없이 중심코아. 그래서 바닥 면적이 큰 고층 초고층에 적합한 건 이제 중심코아. 그리고 양당코아는 복소효과요.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니까 피난방 대상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도서의 출납 시스템 중 폐가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폐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서가가 있고 열람실이 있으면은 서가와 열람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원이 있겠죠. 그래서 폐가식은 이제 이용자가 목록을 보고 대출 기록을 남긴 후에 열람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목록을 보기 때문에 희망한 도서가 아닐 수도 있다. 또 대출 기록을 남게 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다만 감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제 서구와 열람실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의 유지 관리가 좋아 책의 망실이 적다. 그리고 대출 절차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하죠. 또 관원의 작업량이 적은 게 아니라 일일이 희망한 도서를 목록을 보고 이제 원하는 도서를 다 찾아다 줘야 되니까 관원의 작업량이 많아진다는 거. 또 규모가 큰 도서관에 서구 경우에 많이 채용한다는 거. 다만 희귀본일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폐가식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그 MC. 그래서 척도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모듈러 코디네이션, 치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 조정. MC는 치수 조정을 뜻한다. 그래서 치수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설계 작업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간편해지고 현장은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 단축, 건축물 형태의 다양성, 창조성 확보가 용이하다. 구성재 상호 조합에 의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준 치수를 뜻하잖아요. 또는 크기를 정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모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스케일이고요. 스케일은 치수를 뜻하는 거죠. 또는 이제 크기. 그래서 치수를 기준 시켜놓은 거를 우리가 모듈. 그리고 크기를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크기를 정하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치수 자체를 표준화, 규격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규격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만큼 이제 크기를 정한다는 거는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 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건축물에서 이런 다양성과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번에 이제
종합병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술부는 타 부분에 통과교통이 없는, 그래서 건물의 입단부, 말단부에 이제 주로 배치를 하죠. 그리고 수술실의 바닥은 전기 도체성, 맞죠? 그리고 간호사 대기실은 이제 각 간호 단위 또는 층별 동별로 설치하고 평면 계획 시 모두를 적용하여 이제 각 병실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 이런 병실의 종류에 따라 크기 면적을 면적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좀 추가를 한다면은 병실 규모. 그래서 1인실. 1인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면적이 10제곱미터예요. 1인실. 그리고 이제 다인실. 이제 다인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2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2인 이상. 그래서 다인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인당 최소 6.3제곱미터.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병실은 뭐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 병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54페이지.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제 봉정사 급락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봐야 할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구조 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심포와 이제 다포 형식이 있다. 그래서 주심포는 이제 우리가 고려, 중기, 남송에서 전래가 되고요. 다포는 고려말, 고려말 원나라에서 전래가 된다. 그리고 주심포는 우리가 공포를 어디에만? 온니 기둥 위에만. 다포는 기둥이 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둥 위에만 배치하니까 이런 집중하주의 이제 구조 흐름을 띌 테고 기둥이 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얘는 이제 등분포 하중의 이제 흐름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지붕의 모양은 이제 요 맞배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리고 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팔짝 지붕의 형태를 띠어요. 또는 이제 합각 지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각 지붕. 그래서 이렇게 입면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띠는 거죠. 그래서 지붕 이렇게 생겨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합각 지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심포는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주로 중요도가 좀 낮은 건물. 얘는 중요도가 높은 건물. 그만큼 이제, 외관이 장중하고,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고, 주심포는 좀 단아한 특징이 있어요. 단아하다. 그리고 이제 구조 부재에서 이제 특징은, 우리가 이제 기둥머리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머리에다 이제 설치하는 게 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포 같은 경우는 창방에다 플러스 평방이라는 부재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 평방이라는 부재가 왜 중요하냐. 얘는 온리 다포 형식에만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창방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얘는 다포 형식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고려시대 대표적인 주심포식 건축물 네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강릉 객사문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다포 양식은 심원사 보광전, 그리고 이제 서광사 응진전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빼더라도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세요. 요 정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봉정사 극락전은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요게 이제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은 부석사 가신 분도 있겠지만 부석사 이렇게 대웅전 그 무량수전 올라갈 때 다 누하로 이렇게 진입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누하 진입 방식. 그리고 무량수전은 팔짝 지붕의 형태를 떼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주심포인데 주로 맞배 지붕인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의 형태가 팔짝 지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이제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지붕은 팔짝. 팔짝이 아니라 이제 맞배 형식이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공포를 주상에만 짜놓은 주심포 형식. 주상. 그러니까 기둥 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4번 뭐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10번에 이제 다음 호텔 중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비가 가장 큰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숙박 면적비가 가장 큰 것은 커머셜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머셜.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머셜 호텔은 이제 도심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호텔 주변에는 이런 레스토랑이나 바 이런 공공시설이 무수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박부 면적 비율을 크게 해주는 게 커머셜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머셜. 그래서 요 해설 보시면 이제 면적 구성비 해서 숙박 면적비는 요 시티 커머셜 호텔이 가장 크고 아파트먼트 호텔이 가장 작다. 그럼 공용 면적비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숙박부 면적비 반대. 그리고 하나의 객실당 면적은 아파트 면적.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간 체재하는 데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거주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주성 확보를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 가면은 주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먼트 호텔은 이런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실 내에 이런 부엌 등의 셀프 서비스 시설을 갖춰 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객실당 면적이 가장 큰 게 아파트먼트 호텔이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테라스하우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경사가 심할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테라스하우스는 이제 요 경사도에 의해서 이제 밀도가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사도가 심할수록 개발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세대의 깊이는 이제 7.5m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7.5m 이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6에서 7.5m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은 후면에 창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풍이나 채광이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시각적인 인공 테라스형은 위층으로 갈수록 건물의 내부 면적이 작아지는 형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평지에 건설되는 이런 테라스하우스의 형태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랫집 옥상을 내 집 정원 테라스로 전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얘가 평지형이라고 해요. 평지형 또는 인공형이라고 한다. 인공형. 그리고 이제 자연형 경사지형 같은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경사지에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건설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상향식 테라스, 이렇게 아래로 건설하는 거를 이제 하향식 테라스라고 해요. 하향식 테라스. 그러면 이제 2번에 틀렸죠. 그죠? 이상이 아니라 이제 이하로 해야 된다. 12번에 이제 실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개실. 그래서 이건 칸막이로 구획된 사무소죠. 독립성과 쾌적성에 이점이 있다. 맞죠. 개방식 배치는 전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맞죠. 개방식 배치는 개실 시스템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 맞죠. 이 칸막이 공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3번에, 4번에 이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이제 개실 시스템을 위한 실단위 구획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실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형의 일종이에요. 개방형. 개방형. 그래서 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방형 시스템을 위한 실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이제 개방형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개방형의 특징을 갖겠죠. 그럼 기존의 개방형과 차이점이 뭐냐? 세 가지만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 개방형의 특징이 계급이나 서열에 의한 배치였다고 하면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책상 배치를 할 때 그리드 플랜을 통해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책상을 배치했어요. 근데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이런 기하학적인 책상 배치가 아니라 그냥 질서 없이 자유롭게 배치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서 간의 경계를 이렇게 나눌 때, 뭐, 사장실은 뭐 고정 칸막이 만들어주고, 부사장실은 뭐 반고정 칸막이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서 간의 경계를 고정 칸막이라든가, 반고정 칸막이로 이렇게 부서 간의 경계를 만들었는데,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서는, 이런 고정 칸막이, 반고정 칸막이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부서 간의 경계를 이루냐? 실내 조경 요소. 예를 들면 이런 화분, 화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서 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이런 기존의 개방형과 다른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13번에 이제 아파트 평면 형식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중복도형은 이제 부지의 이용률이 높다. 맞죠? 그리고 부지의 이용률이 적다. 적다가 틀렸죠. 높죠. 그죠? 중복도형은. 그리고 홀령, 계단신형은 이제 독립성이 우수하고, 집중형은 복도 부분 자연환기 채광이 극히 나쁘다. 그리고 편복도형은 이제 복도를 외길 터놓으면, 통풍 채광이 중복도형보다 양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편복도형이라고 하는 게 복도를 중심으로 이제 요 한쪽 방향에만 이제 주호를 배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풍이 좋으려면은 요 복도 쪽에 이제 창문이라든가 문을 개방시켜 놓으면은 통풍 채광이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외길 터놓으면 통풍 채광이 중복도보다 양호하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이제 4번 극장 건축에서 이제 무대 제일 뒤에 설치되는 무대 배경용 벽을 뭐라고 하냐? 사이클로라마라고 해요. 사이클로라마 용어니까 정리하세요. 그리고 플라이 로프트는 얘는 이제 무대 상부 공간을 뜻해요. 무대 상부 공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세뇨 아치 높이의 한 4배 정도예요. 4배. 4PH. 그래서 요건 프로세뇨 아치 계급의 높이예요. 그래서 그 계급의 높이의 이제 4배 정도. 그리고 플라이 갤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드 아이언까지 가는 이런 좁은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플라이 갤러리. 그리고 그리드 아이언은 얘는 무대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격자로 된 철판 구조. 이걸 이제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15번에 이제 주거단지 내 도로의 형태 중 쿨데삭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 쿨데삭은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도로 끝이 이제 로타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가다가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시스템. 요게 이제 쿨데삭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통과교통이 방지되고 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상으로는 좀 불리하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에 이제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주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쿨데삭형이 아니라 격자형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격자형. 그래서 격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단지는 주로 이제 격자형. 그리고 도로의 최대 길이는 1km 이하가 아니라 쿨데삭형의 도로의 적정 길이는 120에서 300. 120에서 이제 300 정도.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그리고 16번 보시면 이제 분산 병렬형 옳지 않은 게 뭐냐. 학교의 배치 형식 하면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그 학교 건물이 이제 증축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니은자라든가 미음자 형태로 완결 지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해요. 폐쇄형. 그리고 이제 분산 병렬형은 이제 일반적인 뭐 이런 학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 운동장.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그 1조 채광,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소음 문제, 피난 문제, 그리고 주변 공간 활용, 이런 문제에 이제, 유리한 형태는, 분산 병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환경. 환경이 다 균등하죠? 얘는 어때요? 환경이 다 제각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도 지어질 수가 있죠. 그만큼 환경적인 것도 유리하고 소음, 운동장의 소음이 다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만큼 소음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피난, 운동장 쪽으로 다 한 곳으로 집중을 하죠. 피난도 얘가 유리하다. 그리고 공간 활용, 교사동과 교사동 사이에 뭐 정원이라든가 놀이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공간 활용 면도 유리하다.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 딱 봐도 넓은 대지 필요하죠. 그리고 특징은 뭐예요? 또 여기 다 교사동마다 이제 편복도로 연결을 하면 복도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유기적 구성을 취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규격형의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구조 계획도 간단하다. 반면에 얘 특징은 장점은 딱 하나인데 뭘까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요것 빼고는 장점이 없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제 분산 병렬형 일종의 이제 핑거플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핑거플랜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조계 간단하고 시공 용이 굳이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이 용이하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얘는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조 통풍, 교실의 환경 조건이 균등하다. 그리고 17번에 이제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 그래서 복도 일부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전시실 중 하나의 실을 폐쇄하면 동선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 2번은 뭐예요? 얘는 연속술로 형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커다란 홀을 계획하고 그 홀에 접해서 전시실을 배치. 이거는 중앙홀형. 그리고 3번에 이제 이 형식을 채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제 뉴욕 근대 미술관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제 구겐하임. 3번은 중앙홀형에 대한 특징이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연속술례 형식은 전시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차단하면은 전체 동선이 막힌다는 단점이 있고,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은 이제 복도에 의해서 이렇게 전시실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의 실을 폐쇄하면은 복도를 통해서 다른 실을 가면 되니까 하나의 실을 차단해도 전체 동선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실을 독립적으로 차단 폐쇄할 수가 있는 게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 그리고 이제 중앙홀 형식,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중앙홀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중앙에 이렇게 커다란 홀을 기점으로 해서 전시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관람하는 방식을 우리가 중앙홀 형식이라고 해요. 중앙홀 형식. 그럼 당연히 이 홀이 크다고 하면은 그만큼 동선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중앙홀 타입이에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중축하게 되면은 요 전시 공간은 커지죠. 근데 홀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홀 공간이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동선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평 중축의 문제점을 갖는 게 중앙홀 타입이다. 근데 이런 수평 중축의 문제점을 수직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된다. 구겐하임 미술관. 보시고요. 56번에 이제 전시 공간의 융통성 주요 건축 개념. 그래서 전시 공간의 융통성 하면 이제 그 뽕피드 센터죠. 그래서 리처드 로저가 아니라 이제 로저스죠. 로저스와 렌저 피아노의 작품이죠. 뽕피드 센터. 뭐 이런 요 해설 보시면 이제 이런 다목적 전시 공간, 그리고 다양성, 대중성, 융통성의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미술관. 그래서 전시 공간의 융통성 하면 이제 뽕피드 센터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이런 중앙홀형의 이런 수평 중축의 문제점을 이제 수직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요 구겐하임 미술관도 두 개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요게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요거는 이제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죠. 요것도 참고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에 이제 건축가 작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제 3번에, 뉴욕 레버하우스는 이제 미스 반데르의 작품이 아니라 이제 고든 번샤프트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가와 작품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훌륭한 건축가가 한두 명도 아니고 또 그 건축가의 작품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학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20번. 공장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공장. 그래서 기능식 레이아웃. 기능식은 이제 공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 중심. 그래서 아까 공정 중심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공정 중심은 여러 가지 종류를 소량 생산. 그죠? 그래서 소종 다량. 그죠? 틀렸죠? 그래서 공정 중심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다종 소량.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주문형 생산 방식에 이제 적합한 게 공정 중심.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공장 지붕 형식 중 톱날 지붕은 이제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제 특이한 지붕 형식. 그래서 요 실 깊이가 깊어요. 그러면 이제 요 측면 창으로 이렇게 채광을 하다 보면 이제 채광이 미치지 못하는 이제 깊은 구역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 지붕 형태를 이렇게 톱날 형태로 만들고 이때 이렇게 채광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광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채광창의 방향이에요. 채광창의 방향은 균일 조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북향으로 한다는 거. 북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일사유비 없잖아요. 그래서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단점이 있다. 기둥이 많아진다. 기둥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평면 계획 시 이제 관리 부분과 생산 공정 부분을 구분하고 동선을 혼란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공장 건축 형식에서 집중식은 이제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간 효율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건축의 형식에서 집중식, 분간식이 나오는데, 요 그림을 하나 연상해 두세요. 경사지에 다층형 공장에 적합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분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간식. 그래서 다층형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탄지에, 평지에 단층형 공장에 적합한 게, 얘가 집중식.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 중축이 용이한 형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분간식과 집중식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은 요 그림을 연상하시면은 좀 쉬워요. 얘는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수 처리 용이하고 또 다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풍도 유리하고 또 채광도 유리하죠. 채광, 통풍. 또 얘는 어때요? 요 별동으로 지어지죠. 별동으로 지어지니까 조기 건설이 유리하고 또 신설 확장이 용이하다. 그래서 요 그림만 좀 연상을 하시면 나머지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회차 문제 해설해 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4회차 진행하도록 할게요.